차가 어둠을 헤치고 숲을 건너면 우주 천고장에 내 빛이 쏟아지네. 자는 으스러워서 달빛의 바다로 흐르는 내 이 위에 햇빛이 불서리네. 저는 내 가슴을 상상 바람이고 엄마 이른 소년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차있네. 유창에 한여름 그런 책도 부르고 유창에 한여름 그런 책도 부르고 그런 책도 부르고 앵콜이요? 내가 만원지가 엄마인지가 해보시오. 어? 안 돼도 되는데. 딱 내 스타일이야. 한번 더 보여드릴까요? 어? 한번 더 보여드릴까? 우리한테 즐거움을 주시니. 엄마 이거 5만원짜린데 저기 잔돈 4만원 거 잔돈 4만원 거실로 드릴까요? 아 그래요? 아 그래 어머 고맙습니다. 나는 우리 엄마가 한잔 했길래 난 잘못 준 줄 알고 나 한걱정했네. 한 번 더 보여드릴까요? 그래 그러면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 모두 건강하시고 소원 성취 다 이루시라고 내가 낚시 타령 하나 해드릴게. 사실 이거 앉아서 주는 장군데 이거는 진짜 힘든 거거든요. 그래도 내가 잘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어? 예뻐서 주는 것도 아니고 더 열심히 하라고 그런 뜻에서 주는 거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 모두 사업하시는 분 사업 번창하시고 또 바람의 피그들랑 특히 우리 아버지들 바람의 피그들랑 옆에 있는 우리 엄마한테 걸리지 말고 1년 360을 안전하게 바람 피라고 내가 빌어드릴게. 한번 해볼까요? 그래. 아유, 우리 엄마가 뭔 돈이 있다고 그냥 불화자나 사주고 그냥 빤스나 살지 참말로. 우리 엄마는 저거 어디서 오셨어요? 집구석이 어디요? 형태. 진짜 우리 친정은 안성인데 공도 사랑합니다. 그냥 아, 그래요? 엄마 그런 말은 크게 들 때 내가 말걸 내려줄게. 아빠, 우리 성상의 사람도 못할 모르잖아. 노숙하고 근데 너무 고마워서 당연히 장애가 있는데 열심히 사는 게 아니 울지 말어. 뚱뚱한 사람도 있으면은 뚱뚱한 사람도 있고 키가 작은 사람 있으면 큰 사람도 있어. 왜 그래야 나 딸새끼 겁나게 잘해요 이런 거. 우리 이모는 짜식이 안 하는가? 그 말 나온 김에 한번 물어보자. 그 내가 우리가 이제 모토에 숙소 생활을 많이 하거든요. 이제 근무 끝나고 이제 새벽에 한 이제 한 시까지 영업을 하고 이제 우리 숙소에 가면은 막 옆에서 막 이상한 소리 내더라고. 막 오 마이 갓 막 하면서 오 마이 베이비 그러더라고.
근데 우리 이모는 밤에 짝짓기 할 때 어느 소리 내요? 몰라요, 물어보세요. 아. 악수를 한번 합시다. 딱 내 스타일이네. 사람은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긍정적인 이 마인드를 생각을 해야 내 몸이 또 집안에 편안합니다. 항상 이 웃음이 끊기질 않아야 여러분들도 건강도 그만큼 좋아지시고. 안녕하세요, 아버지. 네, 그리고 사람은 그래요. 인생 별거 없습니다. 사람은 100살을 살아야 36,500일이고요 90을 살아야 32,850일이고 80을 살아야 29,200일 70을 살아야 25,550일 60을 살아야 21,200일입니다 이 짧은 인생 서로 웃어도 억울한 세상인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 일이 참 안 풀리더라도 오늘보다 내일이면 더 낫겠지,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다 보면 여러분들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럴 때 박수를 쳐줘야 되는 거죠. 자, 사실 이거 애우느라고 어제 밤새 잠 못 잤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 모두 소원 성취 다 이루시라고, 태평 성취 다 이루시라고, 이 한 몸 윤경품바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제 길을 다 드릴 거니까 제 기를 많이 많이 받아서 항상 웃고 즐거움이 가득한 그런 가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부터 랍스타령 장타령으로 한번 엮어볼 테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 눈으로, 귀로, 마음속에 기를 많이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랍스타령 장타령으로 들어가자. 얼씨구! 장타령 들어간다, 삼칠 가령을 들었다, 길로 가다가 산울 한 개를 찍었다, 그 가령을 들었다, 삼칠 가령을 만들었지, 삼칠 가령을 들어야 한강물에다가 들었지, 한강물에 들어서 사람이 구한다가 지구 장타령으로 들어간다, 서울 시골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산골에 왔던 낙서리라 내일은 고통하소, 이와 일용인 길에도 두고 서울에서 반찬하다에도 살구나가 멀리 받아지고 나를 불에 불러서 이로 돌아갔네, 지구 지구 돌아간다, 돌아오면 소리
잘해서 팁 주고 닦아서 주고 싶은데 막 사람들이 많으니까 막 쑥스러워서 못 주고 못 주겠다 막 그러신 분들 많더라고. 그러지 말고 그냥 내 계좌 내 농협 계좌번호 알려줄 거니까 그리 돈을 차차 넣으시오.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우리 아버지 사진 찍고 있는 거예요? 밑에서 우유를 찍어요. 그래야 다리가 길이 나온 게. 이런
가 있죠. 그러면 반은 다 벗겼어요. 아이고, 정말로. 네, 우리가 이제 원래 이렇게 그 이런 정부 행사를 많이 다니기도 하지만 그때 흐름이 있어요. 예, 저가 이제 예, 키는 작아도 나이는 조금 여러분들보다는 좀 작지만 이제 차를 장사를 하다 보니까 분위기 파악을 잘해. 그리고 내가 보여주고 다 보여주고 물건 팔라 그러면 다 뜯기더라고. 어, 그래갖고 내가 그걸 내기 싫어갖고 내가 뭐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꼬셔놓고 물건을 팔았네. 엄마나 잘했죠. 진짜 말 그대로 손가락 말 딱 맞아. 고추는 작은 고추가 맵다고. 허참하네. 쬐가랑 키에 대가리 좋지, 장구 잘 치지, 이빨 잘 까지, 물건 잘 파지. 그때 사업 상담 잘 하지. 나 자꾸 잘 쳐요. 행복!